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그 종목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이고요.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서서 뵙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새롭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오늘 코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오시죠. 자, 저희가 지금 최근 3주간의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 진입을 했습니다. 8만 2천 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7%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세미콘 진입이 됐습니다. 14만 7천 원에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지금 고가 기준으로 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4일에 진입했던 CJCGV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리오프닝 대비를 해가지고 이쪽 아직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한번 네. 진입을 해보자 해서 28,600원에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딱 진입했던 시점이 주간 고가 기준이었어요. 네. 아쉽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한 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약간의 좀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FOMC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시장 전체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만 있는 종목들만이 좀 올라오는 장세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대작들이 많이 좀 개봉을 하는 어떤 그러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선 이제 좀 티켓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부분들 좀 약간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외여행도 이제 많이 가격이 티켓이 그렇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3만 500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좀 유지를 하면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순환매는 시간의 문제다. 지금 아직까지 티켓 가격의 좀 반영이라든지 하반기 이런 블록버스터 대작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목표가 3만 50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봤고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지난주 좀 움직였죠. 네. 2차전지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강해. 하겠습니다. 네, 사실 2차전지 섹터 지난주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적이 나왔는데 좀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크게 웃돌았죠. 영업은 2,500억 정도 좀 기록을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 4조 3천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대치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근데 지금 2,5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 좀 뛰어난 어떤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니켈 가격, 특히 원재료 가격의 좀 상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가격의 어떤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배터리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 가능하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에다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업체죠. 이제 빅3죠. GM, 포드, 그다음 크라이슬러에 모두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시장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전히 이제 어떤 지원금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할 이슈가 이제 에코프로 BM. 네. 지금 2차전지 예, 소재주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 맞습니다. 이제 무상증자를 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시장의 우려를 좀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기대감. 예,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상증자가 5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죠. 지금 코스닥 1위로 그렇죠? 좀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조 7천억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5천억이라는 건 거의 한 5% 정도라는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재무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무상증자도 1대 3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당 세 주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코스닥에서 부동의 1위를 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이제 코프로 BM, 이제 2차 전지 시대가 확실히 좀 코스닥에서 개막했다라는 좀 이런 부분이 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지금 배터리 성장에 대한 부분들 구조적 성장이 확실히 지금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도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그 주 후반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오면서 관련 성장성 충분히 확인이 됐고, 자,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는 언제 진입을 하느냐, 어떤 종목을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지난주도부터 보니까 이제 소재주들의 좀 퍼포먼스 좀 잘 나오고 있기 강했죠.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랑 좀 같이 있는 양극재 라인 쪽에서 코스모신 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은 21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지금 영업이익 이제 76%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2019년엔 좀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소재 가격이 좀 하락하는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2020년 1분기부터 흑자를 좀 기록한 이후에 지금 분기가 계속될수록 흑자 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NCM 2차 전지의 지금 양극활 물질 그다음에 MLCC 이형 필름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사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중국에 좀 합작을 좀 투자를 해서 지금 법인의 증자에 좀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부각을 받습니다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좀 확보를 해서 증자를 좀 참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난주에 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계열사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지금 포항 공장에 착공식을 열고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과 함께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외인과 기관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이 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여기에 포스코 케미컬의 양극재 공장 신설 수혜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저희 목표가 48,5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